안녕하세요. 패턴 숫돌이 박다미입니다. 오늘은 이브닝 드레스 해볼게요. 웨딩 드레스 할 때 기본 원형 해보셨죠? 이제 그 원형 가지고 조금만 변형하면 이브닝 드레스 되는데요. 이런 디자인은 가정용 미신 가지고도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인부복으로도 입으셔도 괜찮고요. 또 저녁 모임, 식사하러 나가실 때 멋스럽게 한번 입어보셔도 좋겠죠? 제가 사이즈는 66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의상실 할 때는 개인마다 사이즈를 재서 특징까지 등이 굽은 사람, 가슴이 나온 사람 특징까지 다 재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지금 제가 66 치수를 한번 저한테는 55 치수만 있고요. 66 치수를 한번 보니까 그 표준 치수라는 게 좀 애매하네요. 뭐 566, 6677 이런 식으로 치수를 내놔서 좀 혼용스러워서요. 제가 기성복을 입을 때 66을 입으면 딱 맞습니다. 아주 딱 맞아요. 66을 입으면. 그래서 저를 쟀습니다. 저를 재가지고 제 사이즈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브닝 드레스 디자인을 보니까 이렇게 보레로까지 있고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기본 원형을 떴습니다. 웨딩드레스 할 때 처음부터 보신 분은 조금 눈에 들어오실 것 같고요. 처음에 안 보신 분들은 어디가 어딘지 정말 어지러우실 것 같아요. 보레로까지 여기다 얹혀서 원형을 뜨다 보니까 더 어지러우신 것 같아서 제가 기본 원형은 따로 소매까지 해서 따로 영상 끼워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어쨌든 원형을 떴으니까 이제 원피스 뜨고 고래로 뜨고 해서 이브닝 드레스 완성하고 따라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한 거는 영상으로 다시 올리겠습니다. 여기서 이 선은 고래로 선이고요. 지금 원피스 이 목선 제가 이거 허리서부터 힙선까지 다 재단을 했는데요. 원래 끊는 선은 하이웨스트 여기 이 선이 맞고요. 이 선이 맞고요. 인부복으로 입으실 때는 이 중간에서 끊어주신다는 거 뒷판 설명할 때 말씀드렸고요. 여기 0.5씩 보레로는 0.5씩 내려오고 앞으로 0.5 나갑니다. 요 기본 원형은 똑같은 상태에서 그리고 보레로 목선 이렇게 파줬고요. 여기 원피스 지금 원피스를 이렇게 목을 이렇게 팠습니다. 이렇게 판 이유는 빨강으로 줍니다. 요 가슴 부분이 조금 보일 듯 말 듯 하는 게 또 매력이 있는가 보죠. 또 여기 보일 듯 말 듯하게 여기를 이렇게 판답니다. 또 그리고 이게 원피스 이제 소단아시가 되잖아요. 속에 원피스는 그래서 암홀이 많이 파지면 안 되니까 1cm 올려주셔가지고 암홀을 다시 그려줍니다. 어깨는 1cm 들어갑니다. 어깨는 좀 드러나도 괜찮죠? 수단하신 어깨 보이는 게 매력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파줬습니다. 그리고 원피스를 떼가지고 원피스를 뗀 상태에서 하이 맞춰서 그리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리로부터 고래로가 더 나갔으니까 고래로부터 끊어내겠습니다. 목선은 이렇게 3cm 이렇게 파주고요. 여기 7cm 허리선에서 7cm 올라가서 하이웨스트 선을 끊어줍니다. 보레로하고 원피스하고 똑같이 끊는 선은 똑같습니다. 그리고요, 혹시 인부복으로 하시고 싶은 분은 이 중간에서
중간에서 끊어주면 인부복으로도 입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서 이 하이웨스트 선은 원피스랑 보레로랑 다 이걸로 이용할 거고요. 이제 여기서 원피스 선이 있고 이제 그 보레로 선이 있거든요. 이거는 두 개로 이제 떠야 되는데 이건 보레로 선이고요. 이건 원피스 선입니다. 원피스는 1cm 올라가서 암홀을 꽉 맞게 쏟아나시죠. 그러니까 암홀을 꽉 맞게 해줘야 되니까 1cm 올라갔고요. 어깨 쪽은 좀 드러나도 되니까 1cm 들어가서 쳐줍니다. 이렇게 해서 상의 한번 떼어내 볼게요. 요 선은 보레로 선이고요. 원피스 할 때는 요걸로 원피스를 잘라내겠습니다. 어차피 보레로는 다시 떠야 되니까 뒷판을 어차피 다시 떠야 되니까 보레로는요. 흐대나시로 원피스로 이렇게 떼어냈습니다. 여기 이렇게 절개하고 여기 MP 시키는 거 아시죠? 패턴으로 이렇게 하면 패턴으로 이제 완성할게요. 원피스 상의 부분이 됐고요. 상의 부분이 됐고요. 이걸로 하의 부분 여기서 타이트로 내려갑니다. 이제 이거 잘라가지고 패턴으로 이제 완성할게요. 고래로 이렇게 끊어냈습니다. 다음에 원피스 끊어낼 때 목 파고 암을 다시 붙여주면 되니까 기본 원형 다시 안 떠도 되겠네요. 고래로부터 끊어냈고요. 지저분한 거 끊어낼게요. 이게 앞 스커트 뜰 거죠. 앞 스커트 뜰 때 절개해서 이제 앞 스커트 뜰 거고요. 고래로 떠냈습니다. 좀 뒷판하고 고래로 이게 덧단인 것 같아요. 덧단 구슬을 달든지 뭐 이제 스판코를 달든지 뭐 또 멋을 낼 수 있는 거죠. 일단 기본으로 보레로 하고 이거 원형 떴습니다. 이제 저 패턴지로 완성할게요.